근데 그 사람들은 너는 왜 형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닌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합 나가다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를 많이 잡아줬어요 위에서. 근데 너가 지금 상황이 되니까 어때? 무릎만 아픈 거 같은 거 같아. 너 찾아온 애 없지? 너한테 이렇게 찾아온 애 없지? 저를 지금 찾아오게 돼. 후배들이야? 아, 있죠. 있어. 그러면 그럼 노코멘트 하고. 자, 정민아, 내가 왜 물어봤냐면, 너가 1학년 때 그 결혼한 선배들을 그렇게 만나고 얘기를 했잖아, 그치? 네. 뭐가 생겨? 그치. 바로 말하는 게 여기에요. 우정이랑 데려서 유행이 되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1학년 때나 아니면 지금 위에 높은 위치에 4학년이 된 학생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정확한데 내가 의지하고 싶은 형들, 내가 의지하고 싶은 선배 혹은 동료들이 존재하게 되어있어.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, 나는 저 형이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. 형 나 그거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요. 그러면 약간 아이씨 일로 와봐 하면서 알려주는 게 또 선배의 역할인데 그런 상호관계가 있으면서부터 뭐가 생기냐. 우정이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아 저기 아 윤기가 요새 좀 마음속으로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혹은 이렇게 생기면 야 윤기야 너 요새 힘드냐? 나 얼굴 좀 펴봐야지 그러면 제 표정상 잘 안거든 그러면 아 뭐 얘기하면서 아 저기 아무개 형은 나의 그런 면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사실 내가 힘들 때도 얘기할 때가 있고 뭐 그런 면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야구 박군이 친했는데 그 한 명이 백정원이야 맨날 강제 사태치고 농구가 좀 끈 조요 형이 그 북기아 있는데 맞지 그리고 저기 그 부산에 팀쌤 하이 수수코치는 재훈이 선생님이랑 공기인데 그 농구도 많이 했지 그리고 비공고등학교 지금 감독으로 있는 정경혜 감독도 나랑 되게 친했고 축구부랑은 친했었는데 그 친구 상욱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게 그 운동하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, 친구가. 그래서 다리도 같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. 그 다음에, 지금 핸드볼부는 없어졌지만, 핸드볼부에 나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 성준이라는 친구 있는데,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실력이 있었거든. 근데 이제, 감독님한테 하도 혼나고 막 그래갖고, 이제 허리 짓이랑 목이 오면서 그만뒀는데, 그만둘 시기에 나랑 되게 수격 안 오고, 나한테 하소연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. 테니스부도 예전에 과거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수업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 선에서 고1 때 아니 고1 고3 때 그때 이제 사전 입학이 선언되어서 농구대단 친구가 겨울에 열렸었는데 그때 뛸 수가 있었어요 수능을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올라와서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울산공주 단지 기아의 선수라든지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누가 있었냐면 LG 코치 김영만 코치가 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강동희, 허재, 김유태 그냥 인격 부분인데 아... 박이나 보고 싶다 인호가 이나 근데 두 번째 상황이 똑같이 왔는데 너희들 같은 던져 못 던져? 던져 역시 근데 그거구나 근데 안 던지고 패스를 딱 줬더니 갑자기 타이밍을 부르고 딱 들어갔는데 막 날라오는 거야 너 왜 안 던졌냐 하면서 심하게 상처를 줬어 이명우 선배라고 해서 용산남 선배인데 나한테 담벼락을 가더니 그냥 우리 성인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때 난 20년 된 얘기니까 담벼락 하나 이렇게 탁 주더라고 야 너 담배 필 줄 아냐 많이 많은